원희야, 패스, 패스, 빨리. 어, 알았어, 여기. 여기, 여기, 빨리, 야. 빨리. 오, 좋았어. 무슨 소리? 집에서 공놀이 하면 안 돼. 그치만 아빠,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잖아. 아니, 그거 맞지만 그래도 집에서 공놀이 하면 안 돼. 그만. 알겠어. 그러면 이건데? 응? 그래. 그건 초코우유 공놀이용이니까 같이 저걸로 초코우유 놀아주면 되겠다. 아싸, 초코야. 우리야, 공놀이 하자. 우리야. 그렇자. 근데 아빠, 아빠 또 TV 봐? 또라니. 아빠 오늘 못 봤어. 아빠 이제 일어났거든? 근데 아빠, 궁금한 게 생겼어. 응? 뭐가 궁금한데? TV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응? TV 속에? 응! TV 속에 얼마나 많은 부품들이 있는 걸까? TV 속에 엄청 복잡하고 다양한 회로들이 연결되어 있지. TV는 건드리지 마, 원이야. 절대 TV는 안 돼. 에이, 나도 알아. 버릴 때 놔줘. 응, 아빠가 버릴 때 줄게. 절대 건드리지 마. 좋아. 벌써 엄마 수련 시간이야? 그런가 봐. 간식 먹으러 가야지. 나도. 엄마 또 해봐 또. 나도 나한테도 해줘. 어? 허이 허이. 어 나도. 어? 허이. 재밌어. 오빠랑 아빠는 엄청 재밌게 놀아, 그치? 그러니까. 재밌어. 너네 아직 모르겠어? 너희한테는 엄마가 진짜 장풍을 쏘지 않았어. 아빠한테는 진짜로 했다고. 일어날 수가 없어. 거짓말 치지 마. 뭐스? 저희 아빠는 엄마한테 장난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도 그런가요? 저희 아빠 엄마는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깨끗하게 닦아야지. 원이야, 뭐해? 아, 나 TV 닦아. 먼지 들어가면 안 되잖아. 괜찮아, 안에 먼지 잘 안 들어가. 그래도 원희가 깨끗하게 닦아주니까 좋네. 고마워. 다 닦았다. 뉴스나 볼까? 이게 뭐야? 왜? 뭐가? 왜? 뭐가? 저 왜 저래? 내 TV야, 내 TV야. 누가 저랬어? 내 TV. 분명 TV를 깬 범인이 있을 거야. 내 TV예요. 누구야? 누가 깼어 내 TV에? 사실대로 말해. 그럼 봐줄게. 뭐야? 왜 그러게 봐? 나 아니야. 아니, 용의자 1. 엄마가 엄청 의심스러워. 맞아, 엄마는 항상 의심스러워. 의심스럽게 너무 쎄. 나 아니야. 내가 TV를 왜 깨? 엄마는 평소 TV만 보는 아빠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분명 저번에 아빠 쓰레기 좀 버려줘. 알겠어. 아, 지금 버려줘. 알겠어. 지금 버려달라고. 엄마 안 보잖아. 지금 중요한 타이밍인데. 이것만 끝나고 버려줄게. 잠깐만. 3 2
아 지금 가! 지금 간다! 지금 가! 지금 가! 아우 진짜! 이랬잖아! 아빠는 맨날 TV를 보느라 엄마한테 혼났어. 엄마는 TV를 보는 아빠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래서 TV를 부순 거지? 아니야! 비싼 거 안 부셔! 하긴 이 TV가 우리 집에서 가장 뒷살지도 몰라. 맞지, 그러네. 아니, 용의자 1, 엄마. 만약에 엄마가 의도적으로 TV를 부순 게 아니라면? 응? 오? 엄마는 매일 무슨 수련을 해왔어? 그리고 요즘은 매일 장풍 연습을 하고 있지? 설마 장풍에 성공한 거야? 아이고. 가능성 있지. 엄마도 모르게 TV를 부셨을지 몰라. 엄마는 충분히 가능해. 엄마는 세거든. 일리 있어. 아니 그게 말이 돼? 뭐가 일리 있어? 나 아니야. 아빠 아니야? 아빠가 왜? 일리 있어. 우리 집에서 TV를 가장 사랑한 건 아빠잖아. 맞지. 그런데 왜 아빠가 TV를 깼겠어? 아니 아빠는 며칠 전부터 엄마를 따라다녔어. 내가 봤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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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TV 바꿀까? 엄청 큰 거 나왔던데. 진짜 완전 병만 하던데. 그걸로 TV 보면 너무 좋겠다. 그치? 완전 영화 보는 거 같을 거 아니야. 어, 안 바꿔. 아니 엄마 잘 들어봐. 우리가 TV를 바꾸잖아? 그럼 소파에서 봐도 화면이 엄청 크다. 어, 안 바꿔. 이만! 분명 이랬어. 아빠는 TV를 바꾸고 싶었던 게 분명해. 어? 그걸 언제 본 거야? 분명 원이 너는 학원 간 줄 알았는데. 헛! 뭔가 재밌는 소리가 들려서 몰래 들었지. 그네, 그 맞네 원이야. 아빠 TV를 새로 바꾸고 싶어서 고장 냈지. 아니야, 아빠는 아니야. 엄마가 TV 안 바꿔준다고 해서 나 포기했어. 어 잠깐만, 이거 완전 원이 아니야? 용의자 3, 원이! 너! 원이 너는 요즘 TV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어. 오, 맞아! TV를 분해하고 싶어 했지, 맞지? 그건 맞지만 일부러 고장내진 않았어! 아니야, 분명 아침에 아빠가 TV를 버릴 때 원이한테 준다고 했어. 그래서 원이 너는 일부러 TV를 고장낸 거지, 맞지? 나 아니야! 내가 어떻게 일부러 고장내! 난 고장낼 줄 몰라! 똥손은 아니고 금손이거든? 설득력이 없다. 맞지? 그리고 분명 원이 네가 TV 청소하고 있었잖아. 그때 TV를 켰더니 TV가 깨져 있었다고. 원이 너는 현장에서 검거된 거야. 나 억울해. 나 아니야.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진 격이라고. 진짜 원인 건가? 나 아니야. 나 진짜 먼지만 닦았어. 그러고 보니까 오빠 아니야? 용이가 사! 오빠! 에? 내가 왜? 오빠는 방에서 자꾸 공을 가지고 놀았잖아. 버섯돌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내가 아까 TV 먼지를 닦기 전에 나는 쿵 하고 쨍그랑 하는 소리를 들었어. 걸려버렸지? 응? 뭐야? 그리고 오빠가 후다닥 방으로 들어가는 걸 봤지? 아, 아니야. 그건 그 버섯돌이. 버섯돌이. 네가 TV 깬 거야? 나 진짜 아니야. 사실 TV는 아니고 엄마 아이패드 액정이. 뭐? 나 아이패드야. 아니 그 엄마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어휴, 이래서 실내에서 공놀이 금지야. 알겠어? 어. 그럼 됐지 뭐. 아이패드는 아빠가 액정 갈아줄게. 근데 그래서 TV는 누가 깼어? TV는 진짜 내가 안 깼어. 응? 근데 아빠 저 물컵 좀 깨져있는 것 같지 않아? 오 진짜? 어 저기 그릇도.
뭐지? 어? 혹시 지진? 지진 나면 유리 다 깨지잖아. 어? 어? 어 빨리 진짜 나가자! 어? 어? 어 지진이다! 빨리 도망가야겠어요 여러분. 다섯, 삼정, 예순, 번째 사건도 열! 어 빨리 챙겨야 돼. 아 어떡해! 아 지진 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지진인 거야? 잠깐 검색해보자 검색. 조금 지진 뉴스 없는데? 아 뭐지? 아 빨리 짐 싸야겠다. 아 가방 가방. 다섯 탐정. 나는 야 꽃미남 양말도 꽃미남. 나는 야 꽃미남 우리 동네 숫돌아래. 나는 야 꽃미남. 났어? 아 아니 아니 아빠가 노래 불렀어. 아 시끄러워 그만 불어. 뭐야 엄마. 그러면 범인은 아빠 노래였네. 여러분 진범은 따로 있었네요. 바로 아빠 노래예요. 흔들려. 집 날아갔어. 아빠 아빠 이거 봐 너무 이쁘지. 우와 예쁘다. 새로 샀어? 응 이쁘지? 응? 예쁘다. 오 예쁘네. 근데 하얀색이네. 조심해 엄마 엄청 잘 흘리잖아. 안 흘리거든? 무슨 저번에도 엄마 하얀색 원피스 그거 김치국물 튀어서 버렸잖아. 이번에는 안 흘릴 거거든? 네네 퍽이나 안 흘리겠다. 간식 아빠 엄마랑 똑같아. 맞아 아빠도 엄청 잘 어울려. 아빠도 너희 할 때는 안 그랬거든. 너도 나이 먹어봐. 어? 이게 나 손이 부족해서 그런가. 엄마가 저번에 턱에 구멍 뚫린 거라던데. 안 뚫렸어. 이거 봐 이거 봐. 안 뚫렸네. 여러분도 음식을 자주 흘리나요? 저희 엄마 아빠는 진짜 자주 흘려요. 나이가 들면 자주 흘린다는데 진짜일까요? 보스돌이 학원 가? 응 다녀오겠습니다. 어 보스돌이 추워. 저기 잠바 입고 가. 어? 응. 아 그리고 잠바 옆에 엄마 옷 그거 세탁소에 맡겨줘. 어? 아 이거 새로 산 거? 어 아우 시원해야지. 어? 보스돌이 학원 가? 응 어 이제 일어났어? 응 어 주스 아빠 떠올렸다. 이따 닦을 거야. 이거 가져가 보스돌이. 어 좋아 다녀오겠습니다. 어 잘 다녀와. 아 이거 어떡해. 어 화장실 갔다 가야겠다. 갔다 올게. 빨리 와. 어 알겠어. 다녀왔습니다. 어 잘 갔다 왔어? 응. 아 시원하다. 빨리 숙제하고 오빠 오면 같이 놀아야지. 그래 빨리 해. 김초코, 김우유 누구야? 여기에 토하면 어떡해? 좀 빨리 치워. 아 정말. 아 휴지. 다녀왔습니다. 아 왔다. 아 목말라. 아 시원하다. 오빠 왔어? 나랑 놀자. 어 그래. 응? 너네 뭐하고 놀게? 우리 만화 볼 거야. 어? 아빠도 같이 볼까? 안 돼. No. 이거 1편부터 봐야지 재밌어. 아빠 1편부터 봐. 아 왜? 아빠도 같이 보자.
아! 이거 뭐야? 이게 왜 여기 있어? 뭐가? 뭐가 있는데? 그거 엄마 새 옷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맞아! 근데 이거 뭐야? 오줌 같은데? 엄마 옷에 오줌 쌌어? 내가? 내가 왜? 나 아니야! 무슨 소리? 이게 왜 큰 방에 있어? 그리고 이것도 뭐야? 그러게 그게 왜 큰 방에 있었지? 뭐야? 그걸 왜 버섯돌이한테 물어봐? 그게 아까 엄마가 세탁소에 넣어달라고 해서 분명히 내가 가방에 넣어가지고 갔거든? 근데 왜 그게 큰 방에 있지? 어? 세탁소 맡겼어? 아니 깜빡하고 그냥 다시 가져왔어. 분명히 내가 학원 갔다 와서 가방에도 옷이 있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저게 내 가방에 있어야 되는데 왜 저기 있지? 용의자 1! 버섯돌이! 너는 학원에 가려고 밖에 나갔는데 갑자기 화장실 급했던 거야. 그래서 저기다 몰래 오줌을 싼 거지.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나 절대 아니야. 나는 아까 학원 가기 전에 화장실 들렀다 나왔거든. 아빠 탐정은 일단 내 가방을 확인해보자. 분명 내 가방에 엄마 옷이 있거든. 그래 해봐. 분명 여기에. 이거 봐 여기 있잖아. 아 이게 왜 여기 있어? 어? 버섯돌이! 너 아빠 언니 왜 가져간 거야? 그게 그렇게 탐났어? 아니야 하나도 안 탐나. 아 뭐야 이게 왜 여기 있어? 그거야 버섯돌이가 학원 가기 전에 아빠 런닝이랑 바뀐 거야. 아 그런 거야? 그런데 옷이 바뀐 건 그렇다 쳐도 엄마 옷의 오줌은 누가 싼 거야? 뭐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내가 이 나이 먹고 아무 때나 오줌을 왜 싸! 용의자 1! 아빠! 아빠는 맨날 엄마만 새 옷을 사는 걸 질투했어. 그래서 엄마 옷에 일부러 장난친 거 아니야? 나 아니야! 내가 그거 조금 질투난다고! 저기에 오줌을 싸겠어? 아! 와 억울해 억울해! 나 아니야! 그리고 내가 왜 용의자 1이야? 아까 버섯돌이 네가 용의자 1 아니야? 아니야 아빠 진술이 너무 신빙성 없어서 아빠 용의자 1이야! 아빠 맞지? 나 진짜 아니야! 오히려 버섯돌이 네가 의심스러워! 용의자 2! 너는 지금 아빠한테 뒤집어 씌우고 싶은 거야 맞지? 아니야 아빠 범인 맞잖아. 아니 버섯돌이 너는 아까 학원 가기 전에 화장실을 갔다가 나갔다고 했어. 그때 실수로 엄마 옷에 오줌이 묻은 거지. 그걸 숨기고 싶었겠지.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아빠 꽃난 농님과 엄마 옷을 빠르게 바꿔치기 한 거야 맞지? 오 완전 그럴듯해. 아니야 내가 화장실 갔을 때 옷은 분명히 가방 안에 있었다고. 오줌이 묻을 리가 없어. 잠깐만 혹시 엄마가 범인 아니야? 내가 왜? 엄마는 새 옷을 사고 싶었던 거야. 엄마 옷 줘봐. 여기 잘 봐. 옷에 오줌 말고 립스틱 자국 같은 게 묻어 있어. 엄마는 실수로 옷에 립스틱을 묻힌 거야. 그래서 누가 범행을 저지른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거지 맞지? 아니야 내가 묻힌 거 아니야. 나 이거 보지도 못했어. 거짓말. 나 아니야. 우원이 아니야? 내가? 내가 왜? 립스틱이잖아. 아 그러네. 용의자 4! 원희 너는 자주 엄마의 립스틱을 가지고 놀곤 했어. 혹시 엄마 옷에 실수로 립스틱을 묻힌 거 아니야? 원희 너는 립스틱을 가지고 논 걸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여기 오줌을 싼 거 아니야? 오줌에 엄마가 바로 버릴 테니까. 아니야 오히려 초코 우유가 쌌다는 게 더 신빙성 있겠다. 오 감성 있는데. 용의자 오 우유. 우유는 요즘 아무 때나 오줌을 싸잖아. 응? 그렇지 우유야 네가 범인지 빨리 말해봐. 맞네 그거네. 김우유 너 딱 걸렸어. 누가 저기다 오줌 싸래 어? 아유 우유야 아, 내 옷. 잠깐만 근데 이게 오줌이 아닐 수도 있잖아. 왜 이걸 오줌이라 생각하는 거야? 오 그러네. 아빠 왜? 냄새 맡아봐. 아니 내가 왜? 아빠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 나도 신경 써. 나도 사람이야. 나도 더러워.
빨리! 아, 아 알겠어! 오! 오! 오줌 맞네! 오줌 맞아! 오줌 맞아! 아, 그럼 우리가 쌌네, 쌌어. 버섯 탐정 쉰 세 번째 사건 해결! 해결? 내가 어떻게 해야? 어우, 어우, 야, 어우, 버려, 버려, 버려. 어우. 왜? 어? 근데 묘한 향기가 나. 어? 무슨 향기? 오렌지 주스의 향기? 버섯 탐정. 아우, 진짜 왜 자꾸 꼴리는 거지? 턱에 국물 났나? 아우, 주스나 아까 먹던 거나 먹자. 아이, 아이, 아이. 어, 어, 이거 엄마. 아,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어떡해. 망했다. 엄마한테 들키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어떡해, 어떡해. 아, 엄마 없지.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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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죽었다 이제. 어? 어? 우유야! 여기에 씻으면! 고마워. 오! 찌린다! 오렌지 냄새 안 나지? 오! 됐어 됐어! 야 대박 대박. 헐. 완전 범죄였네요. 범인은 아빠네요. 오,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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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엄마 없지? 응. 엄마 어디 갔어? 몰라. 아침부터 없었어. 마트 갔나? 아빠는? 아빠는? 자. 어? 아빠한테 물어보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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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깨워? 아빠 더 살 거야. 아빠 그만 일어나. 곧 점심 먹을 시간이야. 엄마가 없어졌어. 어? 엄마? 엄마 어디 있어? 몰라. 엄마 어디 갔어? 모르지. 전화해봤어? 아, 전화해보자. 아니?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데? 에이, 마트 갔겠지. 아빠는 더 잘래. 아니야, 아침부터 없었어. 어? 언제 나간 거야? 사건이다. 엄마가 사라졌다. 엄마를 찾아야 해. 어? 아우, 굳이 찾아야 돼? 당연하지. 엄마랑 점심 먹어야지. 아휴, 점심 때 되면 들어오겠지. 아니야, 이건 사건이야. 엄마, 가출하다. 뭐야? 가출? 좋았어. 엄마의 가출. 엄마를 찾아라. 그거 아니야. 엄마가 가출할 리 없잖아. 오, 좋아. 엄마 옷은 잘 입고. 없어진 옷이 원피스! 엄마 원피스! 가방도! 오! 그러게! 그건 마트 갈 때나 입는 그런 옷이 아니야. 맞아! 누구를 만나러 가거나 놀러 갈 때 입는 옷이야. 가방도! 맞아! 장 볼 때 들고 가는 그런 가방이 아니야. 그럼 엄마가 아침부터 누구를 만나러 갔다는 거야? 모르지. 일단 멀리 외출한 건 분명해. 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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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뭐야? 엄마 왜 안 받아? 아,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아, 막 외출했다가 사고라도 났으면 어떡해? 엄마의 흔적을 좀 더 찾아보자. 엄마가 입고 나간 옷은 알았잖아? 그래! 어! 신발! 오 그래 신발 가보자. 오 가자 가자. 신발 신발 누구 신 것 같나? 엄마 운동화 신고 간 것 같은데? 그러게.
왜 예쁘게 차려입고 운동화를 신은 거지? 많이 걸어야 되는 곳? 등산 갔나? 아니 왜 등산에 원피스를 입고 가? 아 그러네. 어디 간 거지? 뭔가 단서가 더 있을 거야. 어? 저 오빠 카트가 아직 그대로 있잖아. 엄마는 마트를 간 게 절대 아니야. 역시. 그럼 어디로 간 거야? 엄마 어제 약속 있다고 그랬어? 아니 진짜 엄마 어디로 갔지? 일단 집에는 없으니까 나가보자. 차는 있는지 없는지부터. 오 좋은 생각이야. 양말부터 좀 짚자. 핸드폰이 어디 있지? 양말 빨리 가자. 여기 있다. 응? 아빠 여기 쪽지가 있어. 정말? 뭔데? 차 타고 와. 이게 뭐지? 엄마가 남긴 쪽지 같아. 차 타고 오래. 빨리 가자. 그럼 엄마가 차를 안 가지고 갔다는 건가? 그렇겠지. 빨리 가자. 가자. 아니 근데 일단 차에 타긴 했는데 어디로 가? 엄마가 어디 있는 줄 알고? 그러게. 몰라. 일단 출발. 그러자. 일단 우리 동네 한 바퀴 돌자. 그래. 좋아. 가자. 왜? 여기 내비게이션에 목적지가 설정되어 있는데? 오 좋았어. 일단 그리로 가자. 여기가 어디야? 일단 가자. 도대체 어디로 오라는 거야? 다 왔다. 봤어? 응. 카페? 카페 같은데? 카페 간 건가? 몰라. 일단 들어가 보자. 그래 가보자. 이거 뭐야? 왜? 여기 쪽지가 있어. 커피 사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엄마의 계산대로 잘 따라왔나 봐. 아 엄마 진짜 어디 있는 거야? 일단 커피 사러 가자. 이제 커피도 샀는데 엄마 진짜 어디 있는 걸까? 버스돌이 거기 휴지 좀 줘. 휴지. 알겠어. 쪽지다. 뭐 쪽지? 일단 휴지부터 줘. 휴지. 알겠어. 뭐라고 적혀 있어? 커피 샀네. 어떻게 알았지? 무서운 엄마. 귀신이야 귀신. 어디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어디 카메라 달렸는지 잘 찾아봐. 보고 있는 게 분명해. 카메라 없어. 어쨌든 아직 다 안 끝났어. 커피 샀네? 그럼 이리로 와 라고 적혀있어. 거기가 어딘데? 주소 적혀있어? 아니 대신 말 그림이 있어. 말? 설마 설마 어디? 그게 저리로 조금만 가면. 가볼래? 응? 그래. 저기 보여? 에버랜드가. 그런 말은 회전목마? 아싸 놀이공원. 아니 엄마는 왜 저기 있는 거야? 오늘 사람도 많은데. 차봐. 일단 가자. 아싸. 어디서 타지? 그러게. 엄마. 엄마 여기 있어? 어디 있어? 몰라. 그냥 불러봤어. 나도. 엄마 어디 있어? 나 여기 있어. 엄마. 잘 찾아왔네. 엄마 왜 여기 있어? 언제부터 있던 거야? 나? 아까부터.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엄마가 카페 가서 커피 사오라고 하고 그래서 늦은 거잖아. 아 맞아. 아 내 커피. 아 왜 이렇게 없어? 아 맛있어. 엄마 가출한 줄 알았잖아. 응? 내가 왜? 갑자기 없어져서 걱정했잖아.
맞아. 아빠가 막 사고 당한 거 아니냐며 그랬다니까. 오, 걱정했어. 나는 저번에 아빠가 에버랜드 가자니까 안 간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랬지. 아, 엄마 소원권? 응. 맞네. 엄마가 소원권으로 아빠한테 에버랜드 가자고 했는데 아빠 기차 타고 도망 다녔잖아. 내가 언제? 저번에. 어쨌든 엄마를 찾았으니까 버섯 탐정 64번째 사건 해결! 저희는 여기서 재밌게 놀다 갈게요. 놀자. 엄마 빨리 와. 버섯돌이, 응? 일단 우리 배 좀 채우고 엄마 찾자. 응. 어? 아빠, 이 신발 너무 예쁘지 않아? 응? 어? 뭔데? 신발이네? 갖고 싶어? 응, 사줄 거야. 아니, 아빠가 돈이 어딨어. 아빠도 용돈 받는데.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가 사줄까? 글쎄, 사주지 않을까? 근데 버섯돌이 너 신발 산 지 얼마 안 됐잖아. 아니, 그것도 신고 이것도 신으면 되지. 안 사줄 것 같은데. 엄마! 엄마!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뭐? 오, 이쁜데? 오, 발에 잘했다! 어. 거봐! 안 사줄 거라고 했잖아! 역시. 아니야, 나 아직 사달라고 안 했어. 해봐! 아빠가 도와줄게! 오, 진짜? 어, 엄마! 어? 오, 엄마! 이거 사주면 안 돼? 응? 얼마 전에 신발 샀잖아. 그것도 신고 이것도 신을 거야. 그래, 버섯돌이 신발은 자주 샀잖아. 남자애라 그런지 활동량이 좋아. 그치? 그건 아는데 그럼 나중에 사이즈 안 맞아. 어, 그러네. 발도 크겠네. 아니야, 그렇게 빨리 안 커. 앞으로 6개월은 더 신을 수 있어. 안 돼. Nope. 다음에 사줄게. 이거 예쁜데. 버섯돌이 포기해. 지금 신발 다 다르면 그때 또 원하는 거 사줄게. 아빠는 도와준다면서 방해만 하고. 야, 버섯돌이 서운하게 방해라니. 아빠는 분명히 도와줬다. 더 도와줬어야지. 포기하면 어떡해. 안 돼. 그러다가 아빠 용돈 까요. 여러분은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성적을 올려야 되나? 말은 지금도 잘 듣고 있는데. 버둥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 택배다 택배. 신난다. 와, 예쁘다. 놔둬야지. 아, 어디에 두지? 여기? 아, 여기에는 아, 없네. 엄마, 왜? 원이야, 놀 데가 없어. 우리 집 신발이 좀 많기는 하지. 이거 봐, 사람은 4명인데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버니 신발 정리해. 응, 이건 내 담당이니까. 근데 신발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 많긴 하네. 저것도 아빠 거, 저것도 아빠 거, 저것도 아빠 거, 다 아빠 거네. 뭐, 뭐? 뭐가 다 내 거야? 신발이 다 아빠 거야. 아빠, 지네야? 지네라니, 안 신는 것도 많아. 나중에 다 정리하면 되지. 내가 할게. 내가 나중에 정리할게. 저는 아빠가 정리를 안 한다에 모든 걸 걸 수 있어요. 아빠가 나중에 할게 라고 하는 말은 정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분명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저건 나중에 치우면 돼요. 어? 어.
어 그래 거기서 만나. 어, 나갔다 와야지. 엄마 나 나갔다 올게. 놀다 올게. 엄마. 어? 뭐야? 없어. 없어. 내 신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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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신발 못 봤어? 응? 경고는 없어? 응. 없어. 응? 뭐가 없어? 없어? 신발이 없어. 신발이 사라졌어. 누가 양반이 자수해? 나 아니야. 아니 분명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사건이다. 신발 도둑을 잡아라. 도둑? 도둑이라니 너무한다 가족인데. 아빠야. 네? 내가 왜? 난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거지? 빨리 말해봐. 아빠지. 용의자 1. 아빠. 나 아니야. 왜 증거도 없으면서 의심해? 아니 증거는 무수히 많아. 따라와봐. 증거? 난 아까 신발이 없어져서 신발장을 다 뒤져봤어. 그런데 여길 봐. 뭔데? 여기 신발이 엄청 없어졌어. 그런데 아빠 신발은 다 그대로야. 아빠가 아빠 신발 빼고 다 버렸지. 뭐야! 내 것도 없어! 아, 아빠! 내 신발 어딨어! 나 아니야! 왜 나만 의심해? 내가 바보야? 내 신발만 빼놓고 다 버리게?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의심받을 텐데. 이거 분명 모함이야. 누군가 나를 모함하려고 하는 게 분명해. 나를 범인으로 만든 거지. 일리가 있긴 하네. 그래 나 존재야. 난 절대 이렇게 안 해. 내 것도 다 버리지. 그럼 내 것도 새로 사줄 거 아니야. 그렇네. 어 잠깐만 새로 사? 버섯돌이 너지. 용의자 이 버섯돌이. 나? 나 아니야. 아니? 너야. 너는 요 며칠 계속 새 신발을 가지고 싶어 했어. 맞지? 그래서 네가 다 버린 거지. 새 신발 갖고 싶은 거랑 버리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버려서 없으면 새로 사줄 거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절대 아니야. 맨발로 다녀. 나 진짜 아니야. 내가 그렇게 버리면 애들처럼 새로 사줄 거라 생각할 것 같아? 버리면 엄청 혼나겠지. 난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절대 그런 짓 안 해. 그리고 버리려면 내 거만 버리지. 왜 내가 다 버려? 그렇긴 한데 네 거만 버리면 의심받을까 봐 다 버린 거 아니야? 새 신발을 안 사주는 엄마한테 복수도 할 겸? 절대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엄마한테 복수를 꿈꿔. 그게 가능해? 불가능하지. 맞지. 그러면 누구지? 알았어. 범인은 원이야. 나? 내가 왜? 용의자 3, 원이. 너는 매일 신발 정리를 하지. 맞지. 그건 내 담당이니까. 하지만 내가 버린 거 아니야. 아니 원희 너는 아침에 신발 정리를 하다 짜증을 냈었지. 사람 4명인데 신발이 왜 이렇게 많냐고. 진짜 사람 4명인데 왜 이렇게 신발이 많은 거야. 맞지? 맞아 아빠한테 지내라고 했어. 아니 맞잖아. 사람은 4명인데 신발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정리할 때 신발이 너무 많으니까 그랬지. 그래 원희 너는 그게 불만이었던 거야. 그래서 신발을 다 가져다 버린 거지. 맞지? 절대 아니야. 오빠가 아까 그랬잖아. 신발 일부러 버리면 엄마한테 혼난다고. 내가 왜 그러겠어. 나도 엄마 무서워. 아니야. 맞지 그거 맞지. 어쨌든 원인은 아닌 것 같고. 그럼 엄마 아니야? 내가 왜? 맞네 엄마네. 용의자 4. 엄마 아까 엄마는 신발장에 새 신발을 넣을 곳이 없다고 슬퍼했었어. 맞아 그랬지? 엄마네 엄마. 새 신발 넣을 곳이 없었던 엄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신발을 다 버린 거야. 아니거든. 아빠 신발은 그대로 있잖아. 하긴 그러네. 그리고 막 다 버린 거 아니거든. 뭐? 그럼 엄마 버린 건 맞긴 맞다는 거야? 그게...
와, 정리하자. 아, 이거는 자꾸. 아, 이건 너무 오래됐어. 아, 이건 너무 빨간. 그렇게 된 거였군. 범인은 엄마였네. 버섯, 탐정, 예순, 다섯 번째 사건. 해결! 그런데 엄마, 아빠 신발은 왜 하나도 안 버렸어? 아, 그거? 아, 이것도 버리고. 그래, 다시 돌아가! 그랬지. 아빠 신발은 냄새 나서 안 버렸구나. 그런데 엄마, 며칠 전에서 내 신발을 왜 버렸어? 어? 그거? 그거 안 버렸는데? 왜? 그럼 내 신발은 어딨어? 오! 사건 속의 사건이다! 오빠의 신발은 실종되었다! 에? 내 신발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나 나가야 되는데. 차원의 문으로 이동한 게 아닐까? 시간여행. 신발이 혼자서 걸어가. 몰라! 우주 쓰레기장으로 갔나? 아니, 나 뭐 신고 나가? 어쩔 수 없네. 새로 사줄게. 오, 진짜? 빨리 가자. 나 슬리퍼 신는데. 빨리, 빨리 가자. 네, 가방으로 들어가야 돼. 아니, 아니, 그냥 빨리 가자. 진짜, 오빠 신발은 어디로 갔을까? 뭐, 몰라. 아빠는 모르지. 버섯돌이, 아빠는 방해하는 게 아니야.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면 절대 안 사준단 말이지. 다 작전이 필요해, 작전이. 어디 숨기지? 어, 좋았어. 좋았어. 여기다 숨겨놓으면 절대 모를 거야, 절대. 오, 완벽해. 버섯돌이. 나중에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큰절할 거다, 큰절. 에? 어? 아빠 감사합니다. 아빠! 너? 어? 어떻게? 손떨이 받아라 나의 공격을. 아두겐. 어 그래 아두겐. 뭐야? 왜 안 받아줘? 받아줬잖아. 그리고 나 지금 바빠. 엄청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야. 어, 이 비행기 날라간 거야. 이제 다 컸다 이거지? 어릴 땐 잘 받아주더니 원이한테 가야지. 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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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숙제! 나 바빠. 아빠 혼자 놀아. 어? 언제 끝나는데? 어, 아빠 기다릴게. 아빠 때문에 집중이 안 되잖아. 빨리 나가. 왜? 아빠 얌전히 있었는데. 아빠 발냄새 때문에 집중이 안 돼. 빨리 나가.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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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너무해. 어릴 땐 아빠가 그렇게 좋다고 좋다고 하더니 벌써 사춘기인가. 아이, 서글프다 서글퍼. 역시 엄마랑 놀아야 되나? 응, 역시 엄마뿐이지. 엄마! 뭐야, 나 바빠. 혼자 놀아.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리 가서 놀아. 나 밥 해야 돼. 어, 내가 도와줄게. 엄마 이거 봐. 나 이거 엄청 잘한다. 잘하지? 봐봐. 손 씻었어. 아니? 확 더러워. 저리 가! 아휴, 어떡해. 허리가 내놔. 아. 됐어! 그래, 다들 잘해봐. 나 혼자 놀 거야. 서운해. 문도 닫았어. 와, 아빠 또 삐졌다. 에휴, 애다 애. 금방 또 풀리겠지. 어? 어? 어떻게 추락했어? 스미스 마음에 들어 이런 스미스.
스미스. 나는 애들이랑 놀려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 애들이 잘 안 놀아줘. 그리고 엄마도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스미스, 오늘도 잘 잤어? 응? 놀자고? 그래, 뭐 하고 놀까? 아빠! 아빠! 왜? 뭐야? 왜 불러? 어? 아니 엄마가 밥 먹으래. 됐어, 안 먹어! 어, 알겠어. 엄마, 아빠 밥 안 먹는데. 어? 또? 벌써 3일째인가? 그러니까 아빠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이상한데. 며칠째 방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아. 맨날 혼잣말만 하고. 그치? 아, 맞다! 그리고 저번에 무슨 소리지? 아, 아빠? 아빠, 뭐해? 뭐 먹어? 맞아. 그리고 힘도 세진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또 있어. 아빠 요즘 잠을 안 자. 헐, 진짜. 그치? 아빠는 원래 항상 자고 있잖아. 근데 요즘 아빠의 자는 모습을 못 봤어. 맞아. 혹시? 아빠 몸에 귀신이 들어간 거 아닐까? 귀신 들린 거지. 뭐? 빙이? 응, 맞아. 귀신을 홀리면 갑자기 힘이 세지고 음식을 막 엄청 먹어대고 혼잣말하고 그런 댔어. 뭐야, 무서워. 아빠 진짜 빙이 된 거 아니야? 모르겠어. 조금 더 지켜보자. 여러분, 큰일 났어요. 저희 아빠가 귀신 같아요. 막 힘도 엄청 세고 저녁에 잠도 안 자고 혼잣말도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막 음식도 많이 먹고 좀 많이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떡하죠? 저희 아빠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맛있네. 스미스, 오늘 비가 많이 오네. 내일도 비 온대. 저 오빠, 또 혼잣말 하고 있어. 맞아. 그리고 요즘 편집도 안 해. 맞아. 와! 도망쳐! 빨리! 무서워! 어쩌지? 이래서 아빠한테 다가갈 수도 없잖아. 맞아! 너무 무서워! 좋아! 그럼 엄마가 가장 세잖아.
싫어. 나도 귀신 무서워. 근데 스미스는 누굴까? 스미스? 아빠가 며칠 전부터 계속 스미스 이러면서 혼잣말하고 있어. 외국 귀신인가? 스미스, 우리 영어 선생님 이름인데? 우리 영어 선생님 귀신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 원이야. 혹시 화분? 어? 화분. 화분이 맞는 것 같아. 아까 아빠 혼잣말할 때 화분을 만지고 있었지? 어, 맞아. 화분한테 스미스라고 한 것 같아. 그 화분 어디서 난 거지? 며칠 전에 아빠 삐져서 밖에 나갔다 왔던 거 기억해? 언제? 왜 있잖아, 아빠가 나한테 놀자고 했는데 내가 숙제하느라 방에서 쫓아냈거든? 아, 그날 아빠가 나한테 아동이 안 받아줬다고 삐졌던 날. 나도 기억나. 내가 안 달아주니까 어머니한테 갔다가 엄마한테 갔잖아. 그래서 혼났잖아. 맞아, 그날 아빠가 나갔다 집에 오는데 화분을 들고 왔던 것 같아. 맞아, 분명 그날이야. 그날 이후로 아빠 우리를 안 놀아줬어. 맞아, 맨날 혼자 놀아. 혹시 귀신 들린 물건을 주워볼까? 그 화분 버릴까? 어, 좋아, 빨리 버리자. 어, 무서워. 그럼 이렇게 하자. 응? 스미스. 아빠. 아빠, 빨리 나가봐. 누가 아빠 찾아. 스미스, 조금만 기다려. 깨지겠다. 여기다 버리자. 어, 그래. 가자. 스미스 누가 가져갔어? 어? 아빠 왜 그래? 뭐야? 아빠 진정해. 스미스, 너네가 버렸지? 스미스 어디 있어? 어? 어디 뒀어, 스미스? 스미스, 나쁜 놈들. 스미스. 아. 어떡해. 이게 아닌가 봐. 스미스. 왔어. 아빠, 요즘 이상해. 왜 그러는 거야? 흥! 아빠 왜 그래? 아! 뭐야? 아빠 기절했어. 저거 빨리 다시 버리고 오자! 깨버리자! 태워버려! 오케이. 빨리. 엄마는 아빠 좀 옮겨둬. 알았어. 아우, 무거운데. 아우. 아, 무거워. 눈 떴다. 아빠, 정신이 들어? 괜찮아.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빠 귀신 눌렸었어. 맞아, 엄청 무서웠어. 아, 이상한 거 주워오지 마. 어? 누가 어떻게 된 거야? 아, 그런 게 있어. 이제 괜찮아. 아빠
내가 앞으로 자주 놀아줄게. 나도. 나도. 우리가 놀아줄게. 어? 응? 버섯 탐정 66번째 사건 해결. 뭐야? 아우 나 배고파. 아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전부 다 먹어. 먹고 싶어. 너 해줄까? 냉장고도 먹어. 그래 다들 잘해봐. 나 혼자 먹을 거야. 서운해. 나랑 안 놀아준다 이거지. 나 엄청 삐졌어. 진짜 이번에는 사과 안 하면 같이 안 놀아줄 거야. 혼자는 외로우니까 친구를 하나 데려와야겠어. 너의 이름은 스미스. 다들 자지. 아,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미쳤어. 아빠, 뭐해? 나 미쳤어. 왜 이러는 거야? 미쳤어. 내놔. 잠도 여기서 잘 거야. 나 엄청 삐졌어. 이번엔 절대 그냥 안 넘어갈 거야.